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차우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 사업에 철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국에서도 화이자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글쎄요, 영국에서도 자국에서도 좀 외면을 받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유럽 내에서도 경쟁에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코로나19 백신의 개발국인 영국에서도 외면을 받고 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내에서도 백신 사업에 관한 장기적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영국 보건당국이 2022년 하반기 부스터샵을 위해서 화이자랑 3,500만 회분의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유럽 내에서도 화이자, 모더나 등그 메신저 리보백산 계열 백신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겁니다. 영국 현지에서도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약 20일간 접종된 아스트라제네카는 70만 회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화이자 같은 경우는 320만 회분이기 때문에 거의 5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백신 사업을 철수하고 회사의 주력 사업에 돌아가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아스트라제네카의 주력 사업은 암이라든지 호흡기 질환, 그다음 대사성 질환, 호흡기 질환 치료제 등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은 뭐 CEO는, 아스트라제네카 CEO는 초기 백신 사업 목적은 백신 개발에 동참해서 돕는 것뿐이었다. 백신 개발을 돕고 제공을 하고 우리 핵심 사업에 돌아가는 것이 선택지 중에 하나였다라고 좀 언급이 되어 있죠. 지난달에 아스트라제네카의 한 임원이 백신 사업 중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진되지는 않았고, 앞서 5월에도요, CEO는 그 백신 사업 관련 질문에 장기적인 방향을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언급한 거 있습니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개발 도상국들이 자주 쓰이고 있어서 사업 철수 반대 주장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뭐 주주라든지 이런 데를 좀 보면은 뭐 아스트라제네카는 백신 사업에 철수해서는 안 된다. 유럽, 미국 외 나머지 세계 백신도 맞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화이자나 모더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개발 도상국이라든지 조금 돈이 없는 나라에서는 이 약품을 사기에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화이자나 모더나보다 훨씬 더싼 아스트라제네카, 나쁜 효과를 갖고 있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도 충분히 그 개발 도상국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변종 바이러스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많이 배포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왔는데, 어저께 그저께 한번 스쳐 지나가는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일단은 요게 오늘 공식적으로 뉴스가 나온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당장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위탁 생산해서 나온 그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게 적지 않거든요. 일단 코로나19 위탁 생산으로 올해 매출이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직 노바백스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급상승 부분은 아스트라제네카 하나만으로도 인식이 되는 그 금액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매출로 인식할 계약 부채만 2,200억 원에 달하는 데다가 또 다른 백신인 노바백스도 곧그 생산 예정이어서 하반기 전망치도 밝다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매출이 2,573억이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배 정도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지난해 96억 적자였는데 올해 1,200억으로 거의 한몇 배가 올라간 거야? 11배가 올라갔다? 뭐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실적 개선은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이 이끌었다라고 좀 보면 될것 같아요. 지난해 아스트라제네카와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계약 체결을 하고 올해 본격 생산 및 출하를 시작을 했는데, 백신 관련 용역 및뭐 제품 매출의 수출 총 수익이 90%를 아스트라제네카 위탁 계약 위탁 생산 계약에 의해서 나온 거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하반기를 우리가 더 기대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노바백스가 하반기에 다시 들어와서 위탁 생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스트라제네카보다 마진율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는 이 노바백스까지 들어오면은
이 매출 파이라든지 영업이익은 굉장히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미 4천만 도즈의 공급 계약을 이미 마쳤어요. 그리고 최근 WHO의 긴급 사용 그 승인 절차에 돌입을 했죠. 상반기에 잡힌 계약 부채만 해도 2,200억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계약 부채는 아스트라제네카 및 노바백스 백신의 CMO라든지 CDMO 관련해서 기술 이전 및 제품 생산 활동 등과 관련해서 구매자로부터 미리 받은 대가를 의미하는데요. 향후 재화나 용역 이전되는 시점에서 매출로 전환이 되고요. 2,200억 원의 매출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셈이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아스트라제네카가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스트라제네카로 인해서 지금 지난 분기에 실적이 이만큼 상승을 했고, 노바백스로 인해서 실적이 이만큼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없어진다 그러면 노바백스가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가고 요 정도밖에 상승을 못하는 거예요. 얘가 여기까지, 여기를 예상했는데 얘가 여기까지밖에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이 SK바이오사이언스에는 모로 작용이 돼요. 악재로 작용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기업이 봉사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거는 아니겠으나, 다른 가격대, 다른 화이자 모더나 이런 약품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너무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꼭 필요한 약, 좀 백신인데, 과연 이거를 아스트라제네카가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불안한 부분, 리스크를 하나도 안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게 뭐 내일 당장 뭐 저희 뭐 여기서 안 한다라고 해갖고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물량이 있을 거고 계약이 되어 있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글쎄요. 여기까지 진행이 돼서 좀 번 돈이 있는데, 우리가 원했던 것은 플러스 알파 노바백스 해가지고 같이 벌어서 매출이 이만큼 뛰기를 원했는 건데, 만약에 이게 좀 그만둔다라고 하면 노바백스 하나만 열심히 뛰어서 요 정도밖에 못 누린다라는 거거든요. 요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죠. 적자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흑자가 유지가 되고 계속해서 매출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100이라는 숫자에서 70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시장에서는 조금 악재로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 꼭 참고하시고, 아스트라제네카가 한다 안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귀 기울여서 내용을 계속해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510에 대한 백신 승인, 생산, 판매 이런 정도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그 정도까지만 된다라고 하면 아스트라제네카가 글쎄요 뭐 이거를 접는다라고 해도 그렇게 크게 뭐 타격을 입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적자 전환이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우리가 기대치를 이만큼 만들어놨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그 다음에 510 백신,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깔고 가고 여기를 목표를 잡아놨는데 얘가 탈락을 해버리니까 둘이 아무리 힘써도 여기까지 못 오고 목표가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면서 흐름이 조금 바꿔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그것까지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보는 자리에서 지금 지지라인이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지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주가를 이렇게 돌리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니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가 9월 달에 뭐가 있어요? 보호위에서 물량이 있죠? 그 물량이 나왔을 때 한 차례 정도 이런 식으로 하락 파동을 더 형성할 수는 있는 부분이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는 요 박스권 안에서 한번 놀아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10월 달과 11월 달과 12월 달과 1월 달과 2월 달과 이렇게 꾸준하게 스케줄로 뭔가가 나올 수 있는 이벤트들이 꾸준히 있기 때문에, 이번 9월 달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부분에다가 아스트라제네카가 흔들리고 있고 보호 예수 물량까지 나와 있는 이 9월 달 요것만 눌리는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잘 접근하면은, 나중에 요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이벤트가 나오면서 추세를 돌려 나갈 때 충분하게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오시면요 이벤트 내용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힘을 내어 슈퍼 8월 이벤트인데요. 이게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음 주 화요일 날 마감이 돼요. 8월 31일 날 마감이 되는데 이벤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월 10만원에서 1년에 120만원을 모시고 있고요. 방송반 채용 기간도 5일 동안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전에 뭐 상담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받고 싶다거나 상담 뭐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상담을 한번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톡 친구 추가를 하시고 나서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그림으로 남겨놨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친구 추가가 가능할 것 같고 친추하시면 저희가 드리는 혜택들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혜택들 다 받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지수라든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이 좋을 때는 좋은 종목 하나 잡고 비중 채워가면서 끌고 가면서 큰 수익으로 마무리하면 되는데 시장이 조금 안 좋을 때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살짝 매매 방법을 바꿔서 유연하게 시장에 적대하지 않고 시장에 순응하면서 저희가 단기랑 단타성 매매에다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27일, 26일, 25일, 23일, 20일 그리고 뒤에는 뭐가 있어요? 뭐 18일, 17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단기성, 단타성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챙겨나가고 있거든요. 요런 매매 괜찮다 싶으시면은 아 그래 시장에 조금 순응하면서 좀 대응할 줄 아는 저희 허브경제TV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